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도심 곳곳이 시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쉽게 눈은 내리지 않고 있지만은 눈꽃 축제 현장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남부 삼산동 디자인 거리를 LTE로 연결합니다. 유영재 기자 나와주시죠. 지금 이곳은 하얀 눈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져 축하 무대로 변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실 건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눈꽃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꽃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눈꽃놀이인데요. 점등식과 함께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노우 머신들이 새하얀 눈꽃을 일제히 뿜어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등으로 장식한 루미나리의 터널은 현대백화점에서 업스퀘어까지 이어지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많이 나고 아주 즐겁고 좋습니다. 올해 삼산 디자인 거리 눈꽃 축제의 주제는 사랑의 눈꽃으로 물들다입니다. 다양한 축제 공연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 가족끼리 좋은 추억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좋은 추억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누리에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아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디자인거리 눈꽃 축제 현장에서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